들려서 고통당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인도 아닌데 뭐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간청을 즉시로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간청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칭찬은 백부장이 10절에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올 수 있다고 고백할 때에 나오지요. 10절에 가서나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까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무엇이, 이 백부장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백부장의 선행 때문입니다. 선행. 사람 됨됨이. 인성. 요즘 보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요새 뭐 학교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도 무슨 경연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부장이 지금 누구 문제 때문에 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는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그냥 잡아가도 되고 끌고 가도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 사회 계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걸다 내려놓고 오늘 보면 굉장히 겸손한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해. 그것도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하는데 자기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자기 부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친척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하인.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하인, 하인이면 종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의 노예를 그냥 자기의 재산같이 취급했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처럼 취급했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하나 병든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병든 노예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병행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했다. 하인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부리고 있는 노예를 위해서 이 정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7장을,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수비대 경비를 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막 때야죠. 말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끌고 가고 이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유대민들의 아픔을 역시 공감하고 유대민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했다고. 또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줬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는 못 가니까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자기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할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이 공감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공감의 능력. 타인의 고충, 타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이제 포커스,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포커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늘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일반 사회 다 이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 있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늘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자기에게 성찰.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늘 남 탓만 하고 그런 환경 탓만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지 못해요. 첫째는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타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타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에요. 타인에 대한 공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 걔 이제 상사, 이제 회사의 뭐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 되냐 그랬더니 한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상무 정도 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너무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의 직원들이죠. 자기 그 부하 직원들의 그런 고충과 그런 힘든 일들, 그들의 그런 슬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공감.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 젊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 꼰대. 예? 지시만 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예? 남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남의 고충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직원들이 따르질 않아. 마음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디 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의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거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직장이라면 더 큰 시야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직원이면은 직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훌륭한 리더, 진짜 자기가 나중에 CEO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전체라고 하는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볼, 내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 전체 시각에서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백부장은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 자기는 군인이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 힘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아프면 갖다 버리든지 뭐 쫓아내든지 그런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하인이 중풍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공감하는 거죠. 그 슬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힘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나라 잃고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그들이 필요한 회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감의 능력은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우리 산상설교 팔복 배울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타인의 아픔과 슬픔, 타인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누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인의 문제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성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에서 저분은 정말 인성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예? 그 말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이면서 또 온유한 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 사람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예? 너무 좋은 사람이야. 따뜻한 이웃이야. 그런 평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남의 슬픔과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백부장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인간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감동시킨 거예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높은 사람이 예? 뭐 저 고위 뭐 장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버나움에서는 그래도 예? 장교인데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한낱 유대인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찾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부탁을 할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다가 갑자기 중풍이 걸려버렸어요. 중풍은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갖고 뇌경색이 일어난 거죠. 이제 혈관이 있는데 피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혈관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혈관이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약을 먹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돼. 이 콜레스테롤 약하고 뭐 혈압 약하고 얼마 전에 혈전약까지 먹었는데 이제 혈전약은 끊었어요. 좀 이건 끊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쉽게 뭐 파이프가 막히는 거죠. 물이 안 나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가다가 심장이 막히면 협심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면 안에 스텐트를 끼워가지고 혈관 막힌 걸 넓혀가지고 이제 이런 수술을 우리 집사님 하시는 수술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게 가다가 또 혈관이 나쁜 사람은 심장 아니면 뇌에 가서 막혀요. 여기서 막히면 쓰러지는 거예요. 뇌경색이에요. 중풍이 오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아마 이 사람이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혈관이 안 좋았을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저도 병원에 가서 계속 검진 받으면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살지만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중풍이 쓰러져 버린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때 이 주인이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예? 종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의사도 아니고 그 당시를 고칠 수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머리에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였어요? 아,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어요. 자,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둘의 만남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마태복음 4장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전국 각지 뭐 유대 땅 예루살렘 갈릴리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치유의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소문이 유대 땅 전역에 갈릴리 전역에 다 퍼졌어요. 이 이야기들 이 사람이 치안 수비를 하는 사람의 대장인데 이 정보를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 저분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통치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내가 회당까지 지어준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준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중풍에 걸린 사람은 의사를 데려가야지 의사에게 예? 의사에게 가서 고쳐달라 그래야지 예수님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고쳐달라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일반 사람이 어떻게 고쳐요 그거를?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면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교류하면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한테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무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자기를 주라고 주님으로 부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불렀은 것은 이 의미를 이미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나사렛 예수 예수 그냥 하나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자,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자. 에? 내가 고쳐줄게. 가자. 집에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 하냐면은 멀리서 내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여기서 우리 집까지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중풍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죄인이죠. 자기와 같은 죄인의 집에 하나님이신 이분이 지금 들어오는 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겸손과 믿음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이 죄인의 집,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천부장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보다. 천부장이 명령하면 자기도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남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내 집 같은 누추한 집에 들어오라고 모실 수 있으며 또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내가 예수님께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부하들이나 종들한테는 명령을 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과 겸손함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일이죠.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 나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길거리에서 그냥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난 낫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셨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큰 감동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이 하나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막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막 교회를 얼마인지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예? 지난주에 한 세 가족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세 가족이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저 많은 사람들, 직분자들, 목사들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신자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만한,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내가 보지 못했다. 난 처음 본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신 거죠. 자,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 쭉 읽어봤는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중풍병 어제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찾아왔죠. 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증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뭐 들 것에 싫고 오거나 데리고 왔어요.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예? 어제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이런 가운데 일어났는데, 예?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뭐 그 하인을 종들을 통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예수님 모셔갈 수도 있고 자기는 백부장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백부장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여기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만 말씀을 하셔도 이 멀리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예? 이 멀리서도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건 예수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 주님이라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믿음을 가르쳐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치유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백부장처럼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엄청나게 체험하면서 삽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뭘 믿었어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그것도 그냥 병도 아니고 중풍인데요. 중풍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은 그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은 확 나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주문에 오듯이. 예? 정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졌어요. 예? 안수하고 만져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기 어디 있는데 멀리서 그냥 멀리서 기도함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치유를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요. 꼭 가서 무슨 안수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치유하신 것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전혀 집에도 가지도 않고 그냥 저쪽에 바깥에서 그냥 기도해서 치유하신 말씀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다 계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꼭 가서 무슨 안수를 해서만 낫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해서도 하나님 치유하시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 치유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죠. 서로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내서 중보기도를 서로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예?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탁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아역교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고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 12절 이방인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고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방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매 문제에 받아 체험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첫째는 백부장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충성하게 아니라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가버나움의 초급장교로 파견되어서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면서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했던 이 이방인 젊은 장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진짜 한 사람의 훌륭한 인간, 인성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백부장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저희들이 이방인이지만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 그냥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